다음 소식입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일당의 정식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 간 통화한 횟수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드루킹 김모 씨를 상대로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 구형과 드루킹 측 최후 진술을 진행합니다. 선고는 통상 결심 재판 후 2, 3주 뒤에 열리기 때문에 이달 중에 1심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1심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드루킹이 이끈 경공모 회계를 총괄했던 파로스 김모 씨도 조사했습니다. 1년에 10억 원이 넘는 운영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경공모 운영 방식은 실제로 어떠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드루킹과 도 변호사가 주고받은 이메일도 확보했습니다. 도 변호사가 지난해 6월부터 드루킹에게 일본 대사직 추천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 시기를 전후해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기록도 특검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동아일보는 드루킹과 김 지사가 2017년 6월 7일부터 지난 1월 7일 사이에 부재중 전화 한 통을 포함해 모두 10차례 통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7번은 김 씨가, 2번은 김 지사가 전화를 걸어 인사청탁과 관련된 것인지 주목됩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